Y가 연속형일 때, 의그 나무 적합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ISL의 교재의 그 그림 8.1입니다. 자, 나무를 하나 적합했어요. 나무를 적합했으면은, 자, 그 결과는, 적합 결과는 아래처럼 이 스무고개 질문하듯이 예 아니오가 반복되는 이런 모식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히터 스테이터에서 셀러리를 y로 하고 설명 변수를 히트랑 이얼스 두개다 컨티뉴어스 거든요. 셀러리 컨티뉴어스를 히트랑 이얼스 컨티뉴어스로 지금 회귀를 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얼스가 4.5보다 작냐? 자, 그래서 yes면은 일로 가고 no면 일로 갑니다. 만약에 이얼스가 4.5 미만인 사람이면은 그냥 이 사람의 평균 셀러리는 5.11로 예측값을 줍니다. 끝. 자, 만약에 이얼스가 4.5보다 커나 같아요. No. 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빨리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figure 8.1에 있는 요 설명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만약에 노면은, 자, 이얼스가 4.5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은 바로 예측값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히트가 117.5개보다 작냐? 예, 아니면, 예면 예스면 일로 가고요. 노면 이쪽으로 갑니다. 히트가 117.5보다 작다. 그러면은, 평균 셀러리 6만 불인가요? 6만 불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가 117.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6.74로 지금 예측값을 줍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나무 방법론을 적합시키면 이런 적합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해석하기 쉽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저희가 조금 더잘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용어 몇 개만 좀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지금 다 마디, 노드. 노드만 정의할 겁니다. 자, 일단 노드라는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구문 있죠? 자, 물어보는 구문 예, 물어보는 구문 예. 그다음에 끝에 세 개. 이거 세개 모두 다 마디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뿌리 마디는 뭐냐? 맨 처음 시작하는 질문을 뿌리 마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디는 뿌리 마디, 중간 마디, 끝 마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끝마디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끝마디는 얘네 마지막에 예측값 주는 여기 부분을 끝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마디 중에 뿌리마디도 아니고 끝마디도 아닌 거 있죠? 얘들을 그냥 중간마디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편하게 그냥 용어를 만든 것뿐이고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관전 포인트에서 그 나무 방법론을 적합한 결과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게 모식도 기반 설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 학습기라면은 모름지기 f(x)를 어떻게 줬겠죠? 그 f(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갔어? 맨 처음에 어디 갔어? 이얼스가 4.5보다 작니? 하고 물어봤죠. 이얼스가 4.5보다 작으면, 이얼스가 4.5보다 작으면, 아이고, 제가 좀 한 화면에 좀 나타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얼스가 4.5보다 작니? 그러면은 그거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5.11로 예측값을 준다는 거죠. 그럼 좌표 그 피처의 좌표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얼스 가로축이 4.5를 기준으로 작니. 자, 그러면은 요 영역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5.11을 주는 거랑 똑같죠. 자, 그다음에 이얼스가 4.5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같은 값을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히트를 가지고 결정을 하죠. 이 오른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히트를 가지고 또 117.5보다 크니 작니를 물어봐가지고 117.5보다 작으면 여기는 6의 연봉을 주고
117.5보다 크면은 이건 6.74의 연봉을 줍니다. 자, 지금은 지금 x가 R2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만약에 피처가 그냥 1차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냥 여기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ERS가 4.5일 때를 분기로 ERS가 4.5일 때보다 작으면 5.12를 주고 ERS가 4.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 적당히 6.3 정도를 준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트리로 적합시킨 그 Y 예측값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지금 X가 ERS입니다. X가 네, 4.5를 기준으로 4.5로 작으면은 5.12를 지금 이렇게 핏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4.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6.3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주는 거겠죠. 지금 이게 F 트리가 준 적합곡선입니다. 곡선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냥 요 모식도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좌표 공간에 옮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거를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예제로 말한 거를 좀 추상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자, figure 8.1에서 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뿌리마디랑 중간마디 가지고 뿌리마디랑 중간마디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ERS 가지고 영역의 순차적으로 요 좌우로 나뉘었고 그다음에 요두 번째 분기 질문 가지고 또 영역이 또 둘로 나뉘었죠. 자, 그래서 뿌리마디와 중간마디들이 순차적으로 좌표 공간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마디 세 개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자, 끝마디 세 개는 영역 하나, 영역 하나, 영역 하나에 대응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역들은 이렇게 뭐야, 좀 포멀한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이게 R1. 자, 어떤 X들 그 ERS 피처가 그러니까 X1을 XERS라고 쓴 겁니다. 숫자 갖고 오기 귀찮아가지고 X1을 4.5으로 잡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성분이 100, 이게 뭐 되었어? 두 번째 성분이 R2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거 고쳐야겠다. 네, R2 고치겠습니다. R2 뭐냐면은 R2 X는 자 XERS는 4.5보다 커는 같고 XHIT는 117.5보다 커는 같은 영역입니다. R3는 뭡니까? 제가 XERS가 4.5보다 커는 같다는 정보를 빼먹었어요. 4.5보다 커는 같고 그 다음에 XHIT는 이것도 117.5보다 커는 같은 영역이 지금 R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훈련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냐? 새로운 피치 X뉴가 들어오면은 자, X뉴가 요 R2나 R1이나 R2나 R3 세 영역 중에 하나인 들어가겠죠? 그럼 그 영역에 이제 훈련절에 평균 받는 값으로 이제 Y뉴를 줍니다. 자, 만약에 그 X뉴가 R1 영역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예측값을 5.11로 주고요. 다음에 R2 영역이 들어왔어. 그럼 예측값이 6.00으로 주고 R3 영역이 들어왔어. 그럼 6.74로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훈련이 되고 난그 F 헤드 X, 트리 기반의 F 헤드 X를 묘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트리의 생김새는 이제 다본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의 질문입니다. 아, 이 4.5, 117.5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거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결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는 그냥 평균으로 그냥 대충 준다면서요. 어떻게 나누는지가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이 영역을 결정하는지 이상과 현실을 둘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 살펴봤고요. 6페이지로 내려갑니다. 근본 있는 얘기부터 합시다. 자, 이상적인 분할이 뭔지 생각해보죠. 훈련 자료 XIYI라고 하고요. M은 고정된 정수, 영역의 개수를 라지 M개로 둘 거거든요. 걔 우선 고정을 시켜 놓읍시다. 자, 근본 있는 얘기,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근본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영역을 잘 고르고 싶습니다. 어차피 영역 나누고 나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X, 여기 스몰 X입니다. 스몰 X에 대해서는 다, 아이고, M입니다. 미안, N. 이게 스몰 M입니다.
RM에 들어간 같은 X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Y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예측값 빼기, 아니 실제값 빼기, 예, 실제값 빼기 예측값의 제곱. 자, 같은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그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걸 다 썸합니다. 이거 그냥 못쓴 겁니까? 그냥 yi 빼기 yi 햇 제곱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이 y 햇 rm이라는 노테이션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썸을 둘로 갈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rm이죠. 그래서 rm을 잘 골라가지고 요 rm을 고르면은 이렇게 점들은 같다고 하고 영역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지면은 이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값들이 영역마다 평균 값 계산 공식이 달라지겠죠? 공식이 달라지는 게보다 아무튼 평균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오차 제곱합도 달라질 테고 어떻게든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본 있는 얘기 조금 이상적인 얘기 조금 더 하려는데 불순도라는 말이 좀 신경 쓰이죠? 나무 방법론에서는 나무가 좀 금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현대적인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실함 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이미 불순도라고 부르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버릇이 보통 사라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업계의 그 용어를 존중해서 손실함수를 대신 불순도라고 여기선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에는 이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뭐 오차 제곱합 쓰면은 다른 손실함수 고려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y가 연속형 상황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불순도를 네, 불순도를 오차 제곱합 대신에 오차의 절대값으로 쓰고 그다음에 y햇이라는 건그 영역 내에서의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그 을에 바로 아, 이것도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제 이상을 철저히 깨부술 차례입니다. 자, 요 녀석은 계산적으로 자, 실행 불가능 영어로 더 쓰고 싶었습니다. infeasible 합니다. feasible하다는 게 보통 언제 feasible하다는 말이 뜨냐면은 컴퓨터가 적당히 인간의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적당히 그냥 나의 계산 자원으로 적당한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 이 컴퓨테이션은 피저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그이 문제는 강볼록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 미분 가능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연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M2예요. 그다음에 X는 R1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냥 연속형 그냥 1차원에서 둘로 가르겠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베타 하나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스칼라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뭐야? 그럼 어떻게 돼? 뭔가 i 뭐 x가 xi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yi sum i는 10까지 갈때자1어 이게 뭐야 불순도가 자 불순도가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곱하기 여기의 개수 i부터까지 이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 그냥 i, xi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요 영역 1에서의 y햇입니다. 그다음에 y햇 r2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정의가 되겠죠? 뭐 sum i부터까지 갈때 i, xi가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쓰고 여기를 크거나 같다고 쓰겠습니다. yi 나누기 뭐 sum i는 1부터 n까지 갈때 i xi가 베타보다 크다거나 같다 이렇게 yr2라고 하고 자 sum i는 1부터 n까지 뭐야 자 어디 보자 sum i는 1부터 n까지 갈때
아, 이렇게 쓰겠다. sum xi가 r1에 속한 애들에 대해서 yi 빼기 yr1 해 제곱 더하기 xi r2에 들어간 애들에 대해서 yi 빼기 y 해 r2 제곱. 지금 이게 지금 요 퀀티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요거를 최소화하는 베타를 찾고 싶죠? 자, 뭐 사실 어차피 1차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근성으로 최적화시키실 수 있어요. 컴퓨터가 나한테 컴퓨터가 있다. 자, 그러면은 1차원에서 이렇게 베타 5000개 정도 짜자자자자 그거 봐. 다 계산해 봐.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거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게 x가 1차원일 때나 그런 그 접근이 가능하지. x가 다차원으로 가면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뭔가 좀 근본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으려면은 미분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이거 베타의 함수로 지금 이 불순도가 베타의 함수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타가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 안에 베타가 들어있죠? 그럼 이거 베타에 관해 가지고 연속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베타에 대해서 불연속입니다. 자, 일변수 함수 정도는 베타에 대해 불연속이어도 이렇게 그냥 베타 이렇게 여러 개 그리드 나눠 가지고 쫙쫙쫙쫙쫙 검색해 봐 가지고 이걸 가장 낮추는 베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차원에서 이런 베타를 찾아보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 컴퓨터를 하려면은 만약에 100차원이면은 100차원에서도 그리드 탁탁탁탁 갈라 가지고 찾게요. 자, 1차원에서 지금 그 X 그리드로 100개 했어요. X의 그 100, 이거 이렇게 베타의 후보로 1000개 했어요. 자, 그럼 100차원의 피처 스페이스가 있어. 똑같이 한 축에서 아마 그리드 1000개씩 찾아.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그리드는 1000의 100승이 됩니다. 우주의 입자기 수보다도 많은 그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수치적 최적화 알고리즘이 없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론적인 보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재귀적 이진 분할, 지금부터 설명할 재귀적 이진 분할을 사용해가지고 그 분기와 영역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재귀적 이진 분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내려가죠. 자, 뭐 또, 을에 쓰는 노테이션인데 잠깐 영어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자, XY 지금 영어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훈련 데이터스 XI, YI 자, 했습니다. 자, 스텝 1, 2입니다. 짠, J는 1부터 P. 자, for J는 1부터 P 다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for 자, S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컷오프 이렇게 이거 컷오프를 선택한다는 거는 지금 S는 뭐 이렇게 S는 뭐 어디서 이렇게 제일 번째 변수에 대해서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적당히 있겠죠? 아직까지는 X가 연속형 피처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일 번째 변수에 그 최소값 최대값 봐가지고 그리드 착착착착착착 나눠요. 자, 그러면은 각 S의 선택에 대해서 뭐 해보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영역 두 개로 나누실 수 있죠? 두 개의 영역. 자, 두 개의 영역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하나의 영역은 제일 번째 변수가 S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자, X가 그 제일 번째 변수가 S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자, 뭔가 P가 2라고 하면은 지금 P가 2고 J가 2라고 하면은 지금 S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 for each S에 대해서 자 만약에 S를 뭐 중간 지점 이거 하나로 정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촥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뭉태기 지금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R1JS에 대해서 R2JS에 대해서 다 뭐가 나옵니까?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의 그 반응값들의 평균이 있겠죠? 여기서도 반응값들의 평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반응값들 평균 나왔으니까 얘 가지고 이제 불순도, 3번식에 있는 불순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속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오차제곱 값 계산하고, 오른 뭐야 그 R2에 속하는 X들에 대해서 또 예측값 뺏기 실제값 오차제곱 값 제곱 계산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언제요? 변수 하나 고정하고 컷오프 하나 고정했을 때 이거 요 불순도 하나 나오죠? 자, JS 하나 고정하면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네. 오차제곱합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컷오프가 1000개가 있어. 그다음에 P가 한 3. P가 300이야. 자, 그러면은 J,S를 몇번 해보는 거, 이 J,S라고 이렇게 도로 나눠가지고 평균 구하고 이 오차제곱 계산해보는 거몇번 해보는 겁니까? 자, forEachJ, forEachS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걸 1000 곱하기 300번 4번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불순도를 가장 낮추는 게1000 바이 300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 그쵸? 아, 그래서 가장 낮추는 J,S를 이1000 곱하기 300개의 순수상에서 하나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스텝 1 끝입니다. 자,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나요? 자, OMP인 이유는, 그래서 계산 시간이 비고의 MP인 이유는, 자, 각 샘플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는 그냥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계산 결과 두 영역으로 좀 분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J,S 찾았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내가 잘 찾았으면 영역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화면 오른쪽 위에다가 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하나, 영역 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스텝 1 끝났으면은,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제세 번째 변수가 뭐100 이렇게 해서 분기가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 X3이 100보다 크니, 자, yes, no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뉘었고요. 그 다음 스텝 2는 어떻게 되냐? 자, 왜 재귀적 이진 분할이냐면 같은 작업을 이제 밑에서 또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1에서 나뉜 영역 내부에서 다시 한번 오차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예측 변수 그 XJ와 컷오프 S를 찾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그림을 일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 그림 일로 갖고 왔어요. 자, P가 2라고 치고, 자, X2가 100보다 크거나 같냐? Yes or No로 지금, 자, X1, X2가 이렇게 데이터는 이렇게 다 찍혀 있고, X2가 100이냐 기준으로 지금 영역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는 겁니다. 또 4. 자, J는 1,2, 그다음에 4, S는 또 이렇게 그리드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디 보자. 이게 재귀적이라는 뜻을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영역 둘로 나뉘었죠? 그러면은 이제 요 뭉태기 하나 있죠? 자, 이 뭉태기 안에서 그 forEachJ, forEachS 하실 때는, 자, 여기 하실 때는 위에 부분은 잊어버리고 그냥 요 아래 부분이 그 주어진 점의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텝 1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차제곱합이 얼마나 또 줄어드는 그 선택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위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또 한번 스텝 1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차제곱합도 낮아지는 게 있겠죠? 자, 그럼 위 영역, 아래 영역에서 가장, 위 영역, 아래 영역 합쳐가지고 가장 오차제곱합을 낮추는 선택을 다음 분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스텝 2를 하시고 나면은 계산 결과가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정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하시면
그 재귀적 이진 분할이 완성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모든 뭐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그냥 정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모든 끝마디에 5개 이하의 레코드만 속할 때까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끝마디가 100개가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이 제가 근본이 자꾸 없다고 이제 사실 까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못 푸는 문제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이 없다고 까지는 않되 조심해야 될게좀 있습니다. 책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자, 이런 알고리즘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그냥 축 하나만 봐가지고 축 하나마다 그냥 컷오프 뜯어서 보는 거를 보통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텝에서는 베스트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기 전체가 이렇게 한번 나누는 게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재귀적 이진 분할을 이용해가지고 영역을 나눈다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왼쪽 같은 그림이 최적의 그 나누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재귀적 이진 분할을 쓰시면 왼쪽처럼 영역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재귀적 이진 분할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는 영역 나누기는 오른쪽 그림뿐입니다. 말 되죠? 왜냐면은 재귀적 이진 분할 할수 있는 거는 4시간 할수 있는 건축 하나 택해가지고 크냐 작냐만 고를 수 있을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T1 때 이렇게 둘러 갈랐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스텝에서는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T2를 가지고 지금 갈라졌나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첫 번째 축에 대해서 T3에 대해서 크냐 작냐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스텝에서 T4를 기준으로 위아래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역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다시 영역을 모식도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 X1이 T1보다 크니 하고 지금 나뉜 거고요. 그 다음에 Yes, No이죠? 그 다음에 X1이 T1보다 작은 영역에서 지금 T2가 있습니다. 그래서 X2가 T2보다 크거나 작니? 그래서 이렇게 Yes, No 해가지고 X2가 T2보다 적으면은 이제 영역 R1이 된 거고요. 놓으면은 이제 영역 R2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 번째 스텝에서, 자, 지금 여기 영역 있고, 여기 영역 있고, 여기 영역 있죠? 그 다음에 찾아진 게 이제 X1이 T3보다 작니 이겁니다. 자, 그래서 X1이 T3보다 작니? 예, 또 Yes, No 해가지고 Yes면은 지금 R3 영역이 배정됐고요. 다음에 지금 하나 둘 서이 너에게 대해서 그두 축에 대해서 컷오프 또 정해가지고 최적의 분기가 여기서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X2가 T4보다 작니? 물어봐가지고 Yes, No 여기서 여기가 R4가 되고 여기가 R5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또 아이고 그 분기가 지금 그 IS 이거 8.3의 아래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마다 그 적합값은 그 훈련 자료의 평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R1 영역의 평균, R2 영역의 평균, R3 영역의 평균, R4 영역의 그 Y값들의 평균, 다음 R5 영역의 Y값들의 평균 이렇게 적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핏은 이렇게 모식도고, 그다음에 이 적합 곡선 fx는 대충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계단 함수처럼 생겼죠?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계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사실 계단 함수처럼 생긴 거는 위에 핏에서 다시 보실 수 있죠. 아이고, 여기서 볼 수는 없구나. 자, 그래서 fx는 계단 함수처럼 생겼고,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f의 x는 자, 여기 뭔가 저 숫자 적당히 제가 알아서 집어넣을게요. 뭐3 곱하기 ix인 r1 들어가고, 뭐4 곱하기 ix r2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1 곱하기 ix가 r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꼴인 거를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 m은 1부터 n까지 뭐 적당히 코에피션트 뭐 cm 있다고 하고요. ix가 rm에 들어간 때뭐 이런 식으로 트리의 리절팅 핏은 트리의 적합 결과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무 키우기 알아봤고요. 나무를 키우기만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다가 좀 깎는 방법이 생깁니다. 어떻게 깎는지 지금 한 30분 정도 돼서 비디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음 비디오에서 가지치기 설명하겠습니다.